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은 마시 반갑습니다. 마시고요. 네, 시발이 반갑습니다. 반갑은 아, 욕을 왜 해? 아, 씨. 네 말고요. 아니, 그 다른 사람도 다 듣고 있는데 욕을 좀, 욕좀 하지 맙시다. 아. 네 친구예요, 씨입새끼야? 욕을 하지. 아예, 아울님. 못 배워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아니, 토콩 키자마자 1분 안에 바로 이렇게 남의 타인의 쌍욕 먹으니까 되게 그러네. 말림 한 번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한 거라도 쪽지로 하세요. 욕을 하려면 그러니까 왜 다른 분들 다 듣고 있는데 개시발려나 공공장소인데 처먹었어. 씨발 처먹었어. 못 배워 처먹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욕을 해야 돼요. 아 저분 못 배우셔. 얼굴 안 보인다고. 저분 못 배우셔갖고 좌파하고 우파가 뭔지 모르시거든요. 좌파와 지. 아 진짜 지옥 그 자체네. 그런 분이 막 정치 얘기 끼어들어오셨거든요. 하고 그냥 껐어요. 아니 청도 어린님. 천둥고인이 근데 저분을 그냥 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님이 자꾸 받아주니까 자꾸 님한테 욕하는 것 같아요. 아 껐어요 껐어요. 저도 끌게요. 아 저도 끌게요. 아 너 나 되게 듣기 싫다 진짜. 아 욕이나 하고. 아 네 방장님. 네. 예예. 그 부자와 거지는 무엇이 다른가. 방제가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왜 철학적인가요? 뭐요? 깡냉이 빠지셨어요? 안녕하세요. 깡냉이 빠진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소리가 나요? 발음이 왜 새요? 아, 예? 셀 수도 있지. 왜 화가 나서 잔뜩. 어, 화내지 아, 그러니까 이상한 발음으로 하시니까 괜찮네요, 이제. 예. 자, 인천 나우 씨. 예, 예. 어, 좀 주제를 좀 바꿔도 되나요? 살짝. 아니, 전 이 주제 보고 들어왔는데 뭐 다른 주제 뭐 있을까요? 여자와 이재명. 남자는 무엇이 다른가는 어때요? 이재명 어떻게 생각해요? 이재명이요? 네. 아, 저 솔직히 이재명이나 이제 윤석열이나 그냥 어쨌건 이번 대선은 차악을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아? 윤석열도 좌파가 많은 교육이네요. 네네. 예?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뭐 이 방은 특정 당을 지지하는 그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극우 세력이에요? 아니 남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런 것이 토론이 될 것인데. 그렇죠. 방장이 정치 신념이 이게 우파 쪽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까지 아니 나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아아 이러면서 갑자기 조리 돌리는 그런 분위기를 한다면은 아 윤 그래서 뭐 윤석열이 잘했습니까? 전 윤석열이 어때? 잘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저 이 윤석열 뽑았습니다. 예? 아. 비밀번호가 뭐지? 저희 윤석열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는데 뭘 잘했어요? 씨발 그 바이든이랑 그거 뭐 말장난하고 그거 욕해놓고 어? 아니 제보해야겠다 이제 뭘 제보를 해요? 어디다가 뭘 제보를 해요? 2030 통수친 씨발 역대급 거지 같은 정부인데 아 이거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이거는 좀 아니 그래서 이번 정부 때 여러분들이 무슨 혜택을 받으셨는데요? 여성가족부 없어졌어요? 너 국정원 네? 잡혀간다 뭘 국... 여기 인막이 필요할 아... 것 같은데 이제 지도자도 모르게 잡혀가 아니 말은 장황하게 하는데 아니, 핵심이 없어 말을 말했잖아요. 못해 아니 핵심이 버버버버버버리고 아니 이응이 형님 제가 어떤 핵심을 말하지 않았죠? 윤정부가 핵심, 가장 아니, 핵심으로 윤정부가 얘기했던 본인은 아프리카 TV에서 돈 존나게 처벌면서 지금 윤석열 존나 까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방장님이 코트 씨 아 근데 방장님 녹음 다 했어요. 유튜브 공개할게요. 깔게요. 아니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락으로 잘 가라. 시즌 네? 2다. 그러니까 이철 나얼님은 이제 언제 살아서도 이제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철님 이게 좌파가 만든 이런 무지성 괴물들인 거야. 이게 세뇌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뭘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바이든 뭐 욕한 거 포착됐다. 바이든 그것도 뭔지 모르잖아 그것도. 아니, 그것도 조작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이 내용 나와서 MBC가 지금 민영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빨래는 좀 빠르게. 예, 저희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 좌파 병신들처럼, 예? 그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아니 기업도 혜택 주고 서민들도 혜택 주고 있고 청년 측도 충분히 다 혜택 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정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 없고 왜 욕하기만 바쁜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여성가족부 없앴냐고요. 아니 없애고 싶은데 그게 뭐 대통령 마음대로 쉽게 됩니까? 아 그럼 한번 얘기하면 안 됐죠. 2030은 그걸 2030이 뽑은 이유가 야 태윤아 태윤아 아, 시발 말 맞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병신 방구석 탁상공론 하는 개쓰레기 인간 말종 새끼들이네 이거. 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 새끼들 뭐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야 이거 왜 저러냐? 어? 야, 미친놈들 아니야 얘네? 어? 아니 그저 논점 흐리기만 하고 있고 뭐 이재명이었으면 여성가족부 폐지하냐고 애초에 그런 공약을 걸질 않았잖아요. 예. 강퇴하네. 이건 형 잘못이다.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지. 짐승이랑 토론을 하려 그래. 넘어갑시다. 전 나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몇 살이에요? 32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송하나요? 네, 뭐라고요? 안송하냐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성결혼. 네. 굉장히 혐오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어가지고요. 네. H도 동성애자들 뭐 그것도 반박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아니다. 다 들고 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혐오감이랑 거부감 때문에요. 모든 에이즈가 다 동성애자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응행 저는 네. 그런 혐오감 조성이 존나 싫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만약 그게 당신의 그리고 좀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트름하고 그러네. 아니 그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혐오감 조성을 해버리면 그 당사자가 만약에 그 혐오감 조성이 되는 내가 된다면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혐오감 조성을 해버리면요. 아니 저격총님. 네네네. 같은 얘기 자꾸 녹음기 돌리지 마시고 저분께서 네. 말씀하시는 게 에이즈라든지 이런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질병 쪽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의 기여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게 무조건적인 혐오입니까? 일반인들이 그거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느낀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 그게 아니에요. 저도 아는데요. 그거 이응이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네네. 아니, 자기는 혐오를 한대요. 자기는 네네. 혐오를 한대요. 자기가 인정을 했고요. 혐오를 하신다고 그죠? 네. 네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혐오를 인정하고 나 혐오를 한다. 나 졸라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을 했어요. 나름 듣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예, 예. 예. 네네.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 저는 뭐 동성애자분들을 뭐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예전에 그 김수용 씨? 개그맨 김수용 씨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죄송한데 네. 좀 느낀 점은 얘기장에 써주시면 좋겠어요. 토론 박사님 말을 더듬으세요. 방장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 코트시네 코트시. 중재를 하실 때 중재를 하셔야지.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말 더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감명 깊게 봤어요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사실 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좀 하게 되거든요.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은 연애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도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걸 느껴요. 이제 한쪽 찌찌, 그 옷 찌찌가 티셔츠가 찢어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사과하는 태도들 이제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동성애를 조금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씀하지 마. 찌찌가 동성애를 부추긴다. 네네. 그러니까 그 코트시
다른 말 써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자면 남자와 남자가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을 했다고 쳐봐요. 자식을 갖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다는 게 나올리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하고 있는데 입양 특례법이 있어서 네네 입양법은 다른 법입니다. 말을 좀 아, 병장님 그런 병신 같은 진행법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입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들어보세요. 대충 우리나라는요 입양 특례법 아니 씨발로 막 동성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갖고 싶겠지 개새끼야. 병신 아, 같은 새끼네 이 새끼 또라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님들아? 맥주야지 아니 병신 새끼야 들어보세요 아 존나 열받네 입양권 안 죄송해요 아 네 잠깐만 근데 내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결혼했다 그래서 입양권 안 준다고 아 일단 죄송합니다 싸우지는 마시고 아 네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토론 방에서 너무 욕하시니까 그냥 내릴게요 아 미안합니다 욕 안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하세요 토론 토론 박사님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나원 씨가 그 이제 방송 인터넷 방송을 켜시고 이제 한쪽 티셔츠를 찍고 저탱이를 달랑거리면서 자 일단 저분은 지금 방이랑 전혀 관련 없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분의 얘기를 안 들을 거고요. 제가 말씀 부추기지 아, 않나. 소리 끌게 소리 끌게 동성애를 제가 언제 부추겼어요 씨. 아니 내가 아니 내가 티셔츠 찢으면서 왜 나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해 한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할 때 그때 한쪽 젖꼭지가 나온 것이 동성애를 부추겼다고요? 그건 이제 판단이죠. 아 근데 멋있다. 운동하는 멋있네요. 아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 뭐 결혼하는 거 법적인 어떤 제도화를 시켜서 둘이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라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인정 이것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하는 것이 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종족 번식, 예? 번식의 어떤 그런 그 본능이랄까요? 근데 그것을 이루려면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육봉다리에서 저기 뿜뿜 나오죠? 뭐가 아. 나옵니까? 올챙이가 나오죠? 그럼 그 올챙이 저급해. 아니 씨발 뭐가 저급합니까? 아니, 말을 좀 더럽게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좀 순화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쳤을 때 불임자들도 좋아할 수 없죠 네.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재밌게 너무 저질스러운데요 말하는 게 네 그러니까 혹시 영영님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육봉다리라는 저급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음경이라는 표현을 생물학적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감사합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정신 차려라. 뭔 동성들은 그런 부분이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인천 나은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예, 인천 사는 32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91년생 양띠신가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양띠면은 띠 동갑인데? 그러니까 왜 근데 왜 맞먹으세요? 한마디 했는데요? 개병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맞먹으세요 아, 예, 예. 잠깐만 예, 기분 좋은 방인데 아, 개병신이라고 처음 욕한 사람은 잘라주시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죠 이렇게 기분 좋은 방인데 아 다른 방에서 다른 사람 막 욕하는 거 듣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좀 힐링을 하려고 했는데 예, 욕을 안 하는데 욕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욕하지 맙시다 나올린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하네요 아 재미없어요 그 밈 따라하는 것도 이 씨발년 새끼 재미없어. 수백 명, 수천 명이었는데 개새끼야. 그게 지금 와 재밌겠냐? 근데 이 씨발이잖아. 여러분, 아 근데 여기가 씨발 급식 여기가 틀린 방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해 죄송합니다. 여기가 틀린 방이고 인천에 아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틀린 방이고요. 아 지금 화가 순간 난 이유가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블록님 발톱을 깎고 있었는데 네네네. 예, 네, 물론 여기 클린방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지간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모르겠다. 엄지발톱 깎고 있었는데 순간 엄지발톱 밑에 이끼 냄새가 확 나가지고 무슨 냄새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냄새가 상당하신가 보네. 예, 엄지발톱이 많이 길었네요. 야, 되게 길으시네. 맡아보고 싶다. 예, 엄지발톱에만 매니큐어 두통 쓰겠네요. 어, 냄새가 근데 이게 무슨 냄새죠?
아 진짜 어떻게 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물어보지 많이 나네요 예 아 근데 발을 닦으시긴 하시는 거. 거잖아요 아, 상당히 고약한 냄새가 나네요 안 닦을 것 같은데 예 아우 야 저도 한번 맡아봐도 되나요 예 아, 본인 배꼽 파면은 바로 그 냄새 납니다 예 어 그건 똥 냄새인데 아닌데 아이씨. 아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씨발. 안녕하세요. 씨 같은 새끼야. 아, 포도주 씨발 새끼야. 제가 당도가 높아요. 근데 포도주 님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포도주 불 치고 있어봐 이 새끼야. 나연님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왜 욕하세요? 아, 아 제트제트 삼촌. 아 싸우지 마세요. 인천 나연님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네 인천 사는 서른 살입니다. 어 요즘 서른 살은 뭐 하고 놀아요? 뭐 다 다르죠. 서른 살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본인은... 아 전 네. 최근에 이제 한강 가서 그 불꽃놀이 하는 거 보고 왔어요. 어 어 누구랑? 네. 여자랑 갔다 왔죠. 여자랑. 네네. 저긴 남자 혼자 갈 일이 없잖아. 그쵸, 불꽃 보러 남자랑 같이 가진 않죠. 뭐 타고 가셨어요? 어, 뭐 차 타고 갔죠, 예. 차 안 막혔어요? 차 막혔죠. 혹시 타고 다니는 차종이 어떻게 되시죠? 어, 소달구지. 왜 자꾸 말을 여보세요? 지어내시는 건가? 아니, 뭐 리어카라도 끌고 가셨나요? 아니 대화가 뭐 이래요 무슨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궁금해가지고 다들 여쭤보다가 안 가봐 말을 못 하시지 아 그 저기 뭐 산타페 타고 갔습니다 산타페요? 네 어 왜 비웃으세요? 누가 비웃었어요? 갑자기 웃은 적도 없는데 혼자서 미친 척 하시네 아 잘못 들었나? 아 저희가 지금 이제 남녀가 만나면 뭐하고 노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아 남녀가 만나면요? 네.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라면 어떤? 보통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이제 뭐 코스가 정해져 있겠죠. 뭐 이쁜 여자들은 좋아하는 이쁜 카페 그리고 뭐 감성 돋는 그런 뭐 술집 그리고 뭐 맛집 베이커리 카페 영화관 뭐 이런 데 가지 않겠어요? 또요? 아니 근데 여자 친구 없으시지 않나? 제가 여자 친구가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여자를 네. 만나보진 않았을까요? 여자를 만나보긴 했겠죠. 왜 버벅이시지? 그냥 대화 시켜놓고 한마디 말 더듬으면 바로 공격 들어가는 쓰레기방이었네. 아니 정상인 척 해놓고 사람 말 시켜놓고 조리 존나 돌리고 그런 방이네. 방장님이 시킨 적이 없는데 방장님이 이러니까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그냥 똥구녕이나 긁적거리면서 남자들이랑 대화하면서 남자 혐오하고. 어, 버벅이셨어.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왜 자꾸 버벅이시지? 떨리나 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용 전달이 중요하죠. 내용 전달이. 턱에 빵꾸 났어요. 저 장애인은 누가 불렀죠? 아, 장애인 비하하네. 수준 딱 본인도 저를 비하하시는데 저라고 장애인 맞죠 비하... 여러분들 수준 너무 보이죠 토크온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전 토크온은 좀 약간 유쾌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방에 질비하면서 방장 잡고 이렇게 한 명 들어오면은 예? 옆에 좌의정 우의정 껴놓고 한 명 갖다 조리돌림 존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이런 시비충 인간 쓰레기 새끼들이 사회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죠
그냥 자살률이나 높이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예? 나가 뒤지지 뭐하러 남이랑 불특정 다수랑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혐오감 조성하고. 인간 쓰레기세요, 방장님? 그 말하시는 것 중에 저는 제외 좀 해주세요. 네네, 제외하겠습니다, 님은. 감사합니다. 방장님 왜 그러고 살아요, 인생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개병신이세요? 했는데? 어? 말투 나왔다, 개병신. 또 하셔야죠. 님이 했던 그 장애인보단 나아요. 아, 제가 장애인이라고 저분한테 했는데 본인한테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비하라는 거예요, 님아. 본인도 와가지고 저를 비하하셨잖아. 봤죠, 여러분들. 지가 비하를 하는 거, 자 불특정 다수들이랑 대화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예? 장애인 비하. 이거 자기가 해놓고 난 저 사람한테 그냥 장애인이라고 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장애인 비하냐. 이게 이 새끼는 가치 체계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전두엽이 녹았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그냥 토크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개병신년. 저렇게 지 혼자서 얘기하면 남한테 대하는 대우가 너한테 곧 들어가는 예?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유식하신데? 혼자 버벅이 전두엽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개새끼 하는 거 봐봐요. 예? 그저 말꼬리 잡고 뭐 말 더듬었네 어쩌네. 내용 전달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말을 더듬으셔서 말하는 건데? 아... 논리로는 나얼님이 이겼다. 계속 지 혼자서 주저리. 님 또 더듬었네요? 난 재미없어 이런 게 님아. 예? 아니 뭘 아니, 내가 그런 걸 하지 말고 방장님. 내가 요즘 30대들은 뭐 하고 물어봤던 거에 있어서. 봐봐 지금 지가 와가지고 또 피해자 코스프레. 지금까지 지가 여태껏 아니, 했던 행동이 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안 했는데? 예?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계속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렇게 하는 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자꾸 그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싸우고 싶지 새벽 2시 봐봐. 자기는 안 하겠대.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대. 그래 놓고 방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러면은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님아. 녹음기로 한번 님 말하는 거 말투나 이런 거 들어보세요. 일단 다들 그만하시고요. 듣기 싫으니까. 그래요. 그만합시다, 방장님. 아,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남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전두엽이 녹아서 그런가? 못하고 자꾸 잡아. 그만하시라고요. 아, 방공기라도 좀 마시면서 산책이라도 좀 해보세요, 방장님. 제발. 들어온 지 얼마 안 사람이 좀 되세요, 사람이. 예? 아, 진짜로 불쌍해서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돼요.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 두 분 화나신 거 알겠는데 일단 그만도 좀 하시고요. 아, 그래요. 그만합시다. 방장님 그만합시다. 야, 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뭐 제가 예민했나 봐요. 싸울 것도 아닌데. 아, 맞아. 제가 죄송해요. 제가 좀 저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방장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사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럼요.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방장님은 별 뜻이 없으셨는데 제가 좀 예민했었나 봐요. 지나갔으면은 좋겠네요. 예. 미안합니다, 근데... 방장님. 죄송해요. 싸가점년 대화 안 받는 거 봐, 걔가. 사과 안 받는 거 봐. 자존심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라니까, 전두엽 녹아가지고. 아니, 전두엽 녹아서. 아니, 나 진짜 전두엽의 문제라고 생각해. 제트제트님. 봐봐, 끝까지 내가 지금 시비 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대답 안 하고, 사과할 때 사과 안 받아주고. 어? 병신 넘어 새끼. 너도 어휴다 개새끼. 나도 그 님 그렇게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만합시다. 아무 안 하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사과하면서 대인배인 척하다가 갑자기 병신 넘어 새끼. 아니 님들 2시 9분에 그 미친 척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도 이 새벽에 저 사람이랑 싸우는 게 너무 현타와요. 아무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좀 잔잔하게 얘기 좀 하다가 맞아 제트님 얘기가 진짜 맞아. 왜 두 분에서 씨발 눈깔 돌아가지고 싸우시냐고요. 저게 진정한 중립적인 자세야. 네? 방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말꼬리 잡으살 때 옆에서 피식피식 쳐웃던 병신 불할 땐 개새끼 등 저 내시 같은 새끼 있잖아요. 그 새끼. 그러니까 알겠는데 저런 새끼들이 개새끼고 그만하시라고요. 듣기 싫으니까. 제트제트님 같은 분이 진정한 중립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천다할님 알겠으니까 예. 잠깐만 그래줘.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쵸. 이 새벽에 솔직히 이렇게 좀 서로 간에 너무 소모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토크안에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피해보고 어떤 사람은 뭐 재밌다고 희희덕 들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이거 즐기는 사람들이 진짜 싫다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인정받고 인정입니다. 네가 제일 나쁜 새끼 아니에요? 왜요? 아까 님이 옆에서 피식거린 놈 아니에요? 그니까요. 왜 옆에서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그래 그거 쌍보강하면서 웃을 수도 있죠. 아니 상황을 악화시키면 애초에 님이네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삼타 패턴 타고 해가지고 처박혀가지고 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 강공지주님 봐봐요. 강공지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욕을 했어요. 근데 관객석에서 아무도 웃음이 나오지 않으면 저분도 머쓱할 거란 말이죠. 근데 님은
저분이랑 저랑 싸움 봐봐 이 태도도 아주 상하는 자세가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가 아, 아니라 저희가 님을 처음으로 미안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다섯 글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래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지만 님이랑 만약에 저랑 싸우고 있었는데 다른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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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는데 진짜 고장난 새끼들 뿐이다 씨 그만들 좀 싸우시고요 진짜 징그럽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솔직히 ZZ님이 이 방에서 제일 현자시네 그래요 아무튼 방정님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예, 예. 그래요 그만해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또 그래 팔아... 산타페 살 때 씨발 그 첫 빠기지만 않았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거 니가 운전하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근데 산타페가 그렇게 뭐 저 비하받을 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럼요 국산차 좀 좋죠 현대차 좋아요 소, 뭐. 아 좋은 차죠 누가 빠겠어요 맨날? 아니 전 진짜로 독일 3사 타는 아, 20대 분들 보면은 약간 의심이 가요 아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아 딸기님 방송 소리 끄세요 아 진짜 스피커 아, 부셔버리고 싶네 병신 새끼 아 저거 봐 야 아 진짜 딸기야 방구석에서 잘 놀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 방송 켜가지고 어우 나 온다 이 지랄하지 가시고요 좀 야 딸기야 그래요 그렇지 좀 마세요 예. 아 근데 전 진짜 독일 3사 타는 20대 분들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비싼 차들을 타고 다니는지 어떤 거요? 제가 못 들어가지고 독일 3사 아우디 벤츠 아~ 네, 이런 거 타는 20대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요즘은 진짜 독일 3사는 그냥 기본이거니와 요즘은 좀 괜찮은 차 타네 하면 이제 포르쉐 이런 급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게 진짜 잘난 새끼들은 잘난 걸 타고 다니는데 아... 기본도 누구죠? 아 근데 저희 ZZ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정하세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근데 그런 새끼들 보면 솔직히 부럽잖아요 삐까뻔쩍한 거 타고 다니고 그런 새끼들 있긴 한데 솔직히 이제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새끼들 그냥 차 존나 굳이고 청소 아무것도 안 해놓고 딱 구형이면 M생 새끼 되게 M생 그러니까 느낌 이게 그 벤츠나 이런 독일 3사를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내가 싸잡아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불법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몸에 막 문신 있고 막 이런 좀 사람들 정확하게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저거 해요 그냥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 차들 갖기 힘들거든요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이제 그런 주제로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나이 처먹은 이제 틀딱 아재들도 제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는 차를 핏덩이들이 그렇게 끌고 다니니까 그쵸 그게 근데 그렇죠? 여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약간 가오잡는 용도로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서광준 박보검이 그냥 아반떼 끌고 나가도 여자 꼬이는데 그쵸 우리 방장님은 아까부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방장님은 어떤 차 타는 남자 최소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아 그냥 뚜벅충이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주제를 아시네요 다행히 아 왜 자꾸 대가리를 쳐 삐대지? 미안해 아 잠깐만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잼 날리고 도망가는 그런 하남자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아 미안해요 저도 아까 방장님이랑 싸우긴 했었지만은 님이 제일 나쁜 새끼예요 이 방에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면서 사과했잖아요 뭘 사과를 해요 뭐 얘기만 했다면 미안해 이지라라는 병신 새끼가 거기 또 욕해요 아니 님이 방장님한테 무례하게 굴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방장님이 사과를 안 받아주시니까 방장 기분 나쁘죠 저렇게 잼 날리고 튀는 놈은 솔직히 진짜 죽여버리고 싶죠 솔직히 나 같았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방에 영양가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저런 개새끼들 진짜 싫어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네네네 유실할병만 하시고 근데 저런 하남자 새끼들이 토크네 진짜 많아요 누구랑 대립관계 있을 때 옆에서 붙어가지고 예? 억지 웃음 지어주고 뭐 어쩌라는 거죠? 방청객 역할 해주고 진짜로 아 진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죄송한데 빙의 되셨어요? 혼자로 억지로 시비 걸려고 어쩌라는 거죠 하면서 괜히 밑도 끝도 없는 아무런 명분 없는 시비를 거세요 예? 빙의 현상이에요?
왜 그러고 살아요, ZZ님은? 집도 결국은 새벽... 똑같았는데 결국 가면서 본 거네요. 새벽에 새벽만 되면 제가 또 다른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습관성 빙의 현상이구나. 남들이 쳐다를 안 보니까 이제 새벽에 되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잖아요. 아니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토크 하다 보면 좀 자극적인 대화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야 정신도 이제 바짝 차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뚜렷하게 알죠, 그것도. 항상 토크 나면 이제 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분노. 그렇죠. 소리도 좀 지르고 화도 한번 내고. 방장님 그럼 마지막 연애가 어떻게 되세요? 저 며칠 안 됐습니다. 아, 헤어지셨구나. 왜 헤어지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말씀만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네. 남의 이별 사유를 묻는 게 조금 무례할 수도 있죠. 네. 어, 그렇죠. 그러면 그 인천 나올려면 혹시 최근 연애가 언제? 저는 최근 연애가 근데 지금 제가 여자친구 있거든요. 아, 네네. 예, 좀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가 있어서. 아, 예. 그런가요? 예. 오, 정말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럴 수 있죠. 아, 모를 수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그 네 번째 있는 분은 최근 연애가 있긴 할까요? 저분이요? 네네. 저분은 제가 봤을 땐 진짜 남성적인 매력이 1도 안 느껴져서 그 여자들이 봐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네 번째 계신 분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74인데요. 174요? 네. 왜 1cm 올려요? 네? 진짜 174예요? 네. 평균보다 좀 1cm 더 높네요. 근데 왜요? 아니 야. 봐봐, 맞죠? 아... 자기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근데 왜요? 이러면서 분위기 잡으면서. 그냥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몇입니다. 어?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비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물어보길래. 아, 147이요? 이랬으면 이미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근데 왜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무섭네요. 예. 피해의식이에요, 그게 다. 174 아닌 것 같은데. 당당하게 내 키는 몇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여자들이 봐도 아, 저 남자 상남자구나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상남자가 되는 건가요? 방장님은 키 몇부터 남자 취급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외적인 거 아무것도 안 보고요. 오, 주제는 아시겠다. 대가리 쳐 삐대지 말라니까요. 병신다고 자기가 삐대시지, 병신 새끼가. 아, 미안해요, 미안해. 그 삐댄다는 게 약간... 깨갱깨갱 할 거면서.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장님 화려한 언사, 예, 욕 잘 봤습니다. 예. 근데 네 번째 계신 남자분은 방장님한테 왜 자꾸 시비를 거세요? 저 일단 호감이 네? 있지 않을까, 좀 좋아하세요? 목소리만 들으니까 잘 그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그냥 찔러도 그냥 바로 욕뱉으면서 방장님이 이렇게 반응 잘해주니까 리액션 좋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아, 외적으로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는 되게 멋있으시다 방장님. 근데 외적으로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는 본인이 외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 그러면은 외적으로 신경 안 쓴다고 하셨으니까 검은색 뿔테 안경에 주황색 반팔 뒤에 청 7부 반바지 입고 와도 만나주시나요? 그럼 본인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 카카오 프로필 프로필 사진 아니에요? ZZ님? 아니요. 왜 본인의 차림새를 아니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외적인 게 안 본다고 하셨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스타일은 봐요. 여자들이 옷 잘 입는 남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또 자기만의 이제 또 패션이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또 이제 외적인 걸 안 본다고 하시니까 외적인 근데, 거 보면 이제 보는 대로 지잘난 맛에 또 이제 까불어 제끼는 애들 아니 근데 이게 얼굴 까봐고 키 까봐고 네. 이런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럼 잘난 사람은 좋다는 건가요? 나는 거죠. 에? 평범하면 좋다는 건가요? 그쵸? 아니까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으세요, 제트님. 아, 내가 좀 알아서 그러니까, 할게. 아, 그러니까 외모값을 한다. 그래서 좀 잘생긴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경계심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근데 제트님 왜 항상 옷을 살 때 무신사 같은 데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여기저기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옷을 사러 다니세요?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아울렛을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다니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옷 사러 갈 때 시장밖에 안 가는데 무슨 아울렛을 얘기하시고 시장 가신다고요? 네네. 아 그렇구나. 뭐 옷이라도 한 벌 사주실 건가요? 제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옷 사랑하니까 옷 갑자기 말 돌리질? 아 근데 방장님은 그러면은 되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남자를 볼 때 그런 허들이 낮으신데 되게 의외네요. 방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키가 몇이세요? 저는요 158이요. 158. 뭐 솔직히 연애 시장에 있어서 여자들의 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155 이하만 아니면 요즘 다 키 크지 않나요? 근데 작은 여자도 작은 여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작은 여자 좋아하는 남자도 굉장히 많아요. 품에 속 들어오고 설레는 키 차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인천 나올님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81이요. 181? 예, 예, 저는 굉장히 큽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예? 뭐가 크다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요. 아, 그래가지고 후자를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서도 좀 덩치 큰 남자 좋아하는 약간 마동석 같은 곰 같은 남자 좋아하는 분들은 저를 많이 좋아하죠. 몇 키 이런데요? 저는 116kg요. 예? 116kg요. 곰 같은 남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부지다라는 느낌에서 조금 더 들어가다면은 예, 완전 뚱뚱하진 않고 돼지 같은 약간, 남자 아니에요? 혹시 그 혹시 100m 몇 초 나오시나요? 100m를 포기할 것 같은데 뛰다가? 100m는 아마 한 30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30초? 네네네.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에서도 이제 거북이가 애기듯이 또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키가 있기 때문에 좀 여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는. 아니 근데 181에 100 몇이요? 116이요? 네네. 와 키 크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는 이제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듬직한 느낌이 든다 이거죠. 괜찮잖아요. 그죠 그죠. 지켜주실 수는 있죠. 100m 30초 나오는데. 그죠 그죠. 아 그리고 만약에 뭐 여자친구 누가 이렇게 자꾸 지켜준다는 거는 뭔가 가는데.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지. 100m 30초 나오시는데 어떻게 따라가실 거예요? 아이 뭘 병신 같은 소리 하세요. 시발년아. 재미없어요. 개새끼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그것만 물어본 건데 갑자기. 제가 이제 좀 덩치도 크고 한데 이제 여자를 지켜준다는 느낌은 이제 덩치나 이런 아우라에서 오는 그런 것이지 사실 뭐 진짜로 뭐 싸움이 난다 이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뭐 싸움이 났을 때 여자친구한테 뭐 옛날에 무슨 쌍팔년도 드라마도 아니고 어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쁜데 이러면서 하는 그런 새끼들 어딨어요. 공권력이 일단 있기 때문에 뭐 지켜주고 이런 거는 사실 느낌만 진다는 거죠. 이쁜데가 아니라 소매치기라던가 아니 묻지마 폭행 지켜봐야죠. 뭐 요즘에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당하면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때린 사람 근데 한 대 때리고 존나 도망가 어떻게 따라하실 거예요? 뒤뚱뒤뚱하다가 넘어지죠. 초딩 새끼도 아니고 그런 논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여자를 사귀어본 적 없는 그냥 이게 모솔람 같네요. 뒤뚱뒤뚱 절포덕. 아 좀 탁 쳐봐 안 들리니까. 아. 한 대 툭 치면은 좆대긴 해. 그죠. 예. 제가 아 근데 이게 사진 링크가 되려나 모르겠네. 어떤가? 아 제 최근에 찍은 사진 좀 제 전신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최근에요? 예. 잠깐만 이거를 기로넷 같은 걸로 못 보여주시나요? 아 기로넷으로 올려서 하면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보고 어떤 느낌인지 좀 봐주세요. 남자로서 어떤가? 야 남자로서 어떤가? 알겠습니다. 길호넷을 들어가서 이미지 창고를 들어가서 사진을 싹 올리면 되겠네. 야 이거 바로 업로드 되네. 이거 봐보세요. 제가 최근에 어디 놀러 갔다가 팬이랑 찍은 사진인데 와가지고 이제 S 좀 빼고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빼드릴게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예. 어때요? 제 덩치가 겁나게 크죠. 네,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풍선 그게 아니라 저 갈색 신발은 뭐죠? 아 저거 그 포인트. 바이크 부츠예요. 아 바이크 부츠요? 네네네. 그리고 저 흰 티는 레이어드 하신 아니요 밑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아 삐져나온 저는 또 이게 패션에 또 이제 그렇게 감각이 또 뛰어나신 것 같아. 아 저게 이제 레이어들이 안정 장비들이 다 되어 있는 그 바이크 자켓이랑 이런 것들이라서 혹시 야가다 빗이세요?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야가다예요? 내가 보이시려고 검은색 옷 맞추신 것 같은데. 예? 예?
나는 말라 보이시려고 검은색 맞추신 거. 아, 전혀 전혀. 저는 아, 제가 뭐 이렇게 아니야? 그런 걸로 뭐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이게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이게 그 1950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 카페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누구랑 네. 가신 건데요? 저때 여자친구랑 갔는데 이제 뭐 이제 팬이 와가지고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한 거죠. 어 분위기 아... 좋네요. 그럼 오른쪽 분이 팬이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다른 그럼 좀 약간 꾸민 거 해볼까요? 아 네. 저희야 뭐 이렇게도 보이신다면 정말 좋죠. 약간 꾸민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제 정장 차림 보여드려도 괜찮나요? 저의 아니 저의 이런 그 정장 차림 예 수트를 딱 빼입었을 때 모습을 좀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 몸에 맞죠? 근데 인천아님 거의 토마디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좀 토마디 예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토마디 예.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볼게요 일단. 하 진짜 쉽지 않은데 토마디 어 저 몸의 정장 소화하기 쉽지 않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조금. 보고 나면 놀랄 거예요. 거의 어 이거 마동석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아니 어딨냐 랄프야 그 사진.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죠? 카페에도 있을 거야. 포샵 중인가요? 아니 뭐 포샵을 합니까? 한 남자도 아니고. 근데 그 한 남자 한 남자 하시는데 그거는 또 어디서 표현이 나온 말인가요? 제가 상남자라서요. 그게 뭐 어쩌다고요? 기론에 올려갖고 나한테 줘봐봐. 한번 봐보자. 아 진짜 괜찮더라고. 봐보자. 본인이 올리시는 거 아니고? 아 이런 것도 매니저 시켜야죠. 아 이런 것도 있다. 아 오래 걸린다. 아 좀 기다려 보세요. 님들은 사진도 안 올리는 병신 무지랭이 새끼들이잖아요. 인정이요. 네. 저희가 먼저 올려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십시오. 네. 네네.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쥐어 올려놓고 아, 우리 보고 사진 안 올린다고 뭐라 하고 있어. 일단 대화들 언제... 나누고 계세요. 지금 제 사진만 오매불망 기다리지 마시고 네. 하도 사진이 많아서 본인이 자랑을 X댄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X대네요 진짜로. 자, 존나 네. 멋있네요. 보냈습니다. 오 아니 멋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궁금하긴 하다. 기대되는데? 또 이제 관심에 한 번입니다 이제. 아 올렸습니까? 네 보내드렸어요. 네 한번 볼게요. S 그때 S 떼야 돼 이거 S 내가 뗄게. 어 센스 있으시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시네. 아 묻는 거 뭐야 저거. 아니 교복 입으신 거죠 이거? 예. 아, 좀 이게 멋진 몇 교복 데이트예요? 오 그래도 이거는 좀 나왔는데 핏이 많아. 저거 비열한 삼거리에서 봤어. 좀 멋지죠. 왜 비빔밥? 아니 남자라면은 이 정도 핏은 나와야죠. 배 흘러 넘치시는 것 같은데. 예. 꽤 와이셔츠 뜯어 보이는데요? 이 정도는 나와야죠. 곧 터질 것 같은데요? 단추 하나 저거 사라진 것 같은데 밑에 거? 아 그 와중에 한 남자 특 유라이크로 찍으시네. 아 이거 저 제가 찍은 게 아까 핏보다는 훨씬 낫다. 예. 근데 배가 흘러 넘치네. 아니 근데 진짜 단추가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다 붙였으니까 안 보이죠. 아, 찍찍이다. 어. 찍찍이 셔츠도 나오나요 요즘? 뭐, 수선 맡기지 않을까요 그나마. 아 근데 너무 조리 돌리는 데 하신다. 너나 잘해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궁금해. 없죠. 저는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라도 조리 돌림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저거 찍을 때 아 씨발 나 너무 멋있겠지 이런 생. 맞아요. 어 헤어스타일 멋지시네요. 관지가 좀 나네요 제가 봐도. 신발은 어떤 거죠 이게? 아 저거 저 뭐냐 저 뭐지 저거? 아 근데 배에 비해 다리가 비현실적으로 얇다. 원래 남자들이 좀 그렇지 않나? 그 약간 당뇨병 환자들이 근데 이거 비율은 지렸는데? 나쁘지 않은데? 아까에 다리는... 비하면? 맞아요, 저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다리가 길어요? 네, 다리가 길어요.
그죠? 다리 긴 거 맞아요. 네. 다리 긴데 배도 길어요. 진짜 길어요. 아, 혹시 사진 늘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원본. 약간 누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원본 그대로입니다. 원본 그대로. 아, 근데 멋있긴 하시네. 진짜 꾸밀 줄 아는 남자가 제일 멋있는 거죠. 아, 이 정도는 꾸밀 줄 알아야죠. 아, 그러면 여자도 못 사겨요. 와, 진짜 존경합니다. 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자기의 체형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멋있으면 된다. 아, 근데 저 배 경계선에서 되게 경이롭다. 저기 버티고 있네. 이런 모습은 진짜로 좀 존경스럽네요. 아,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제가 봐도. 아, 다행이네요. 본인이 마음에 든다. 예, 예, 전 제가 너무 좋아서 미쳐버린 줄 알아 보네. 이거 어디 가실 때 복장이에요, 근데? 아, 이거요? 이거 그냥 저 오랜만에 이렇게 정장을 맞춰 입고 그냥 한번 사진 찍어봤는데 이거 맞추신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벨트가 없는 건가? 없. 아니요, 그거 묻혔다니까요. 78. 안 묻혔어. 아, 묻힌 건 아는데. 아, 내가 나한테 채팅했나? 네, 저 없어요. 아니야, 너 너한테 좀 보냈어. 방파제 같다. 78. 아, 카톡으로. 아, 카톡. 어, 그렇지. 이야, 저거 말고도 좀 있긴 한데, 아, 이게 좀 기론에 좀 불편하네. 두 장만 딱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아, 후하시네. 아, 그럼요. 저는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쵸. 아, 또 기다리게 되네. 아, 좀 기대한다. 이거 되게 기대해야 되는데. 약간 이분이 그런 게 있네. 사람 기대하게 하고. 아, 내일 토요일인데 뭐 하세요? 저요? 다른 분들 다요. 전 이거 안 알아? 전 여행 갑니다. 아, 어디 가시죠? 가평이요, 가평. 가평? 네. 저 여행을 안 되면 잘 모르겠네요. 가을이라 네? 근데 날씨가 이제 좀 약간 추워져서. 가평 가서 뭐 해요, 근데? 짧은 구분 아니에요, 근데. 7분 안 그냥 뭐. 펜션 잡고 노는 거죠. 여자랑요? 현실성 있는 얘기를 좀. 여자랑 가세요? 아, 저거 자꾸 왜 뭔데 이빨에서 자꾸 고춧가루만 끼지? 여자랑 가냐는 질문을 왜? 여자랑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남자랑 가시는 거예요? 아니, 여자랑 남자랑 같이 갑니다. 어, 그럼 커플 사이에서 꼽사리 낀 찐따 새끼세요? 그거 뭔지 아는데 저. 되게 그거 되게 창피하죠. 예. 친구는 커플 있고 그래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할 때도 야 진짜 고기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둘은 약간 무르익어가지고 예. 방으로 먼저 들어갔을 때. 아, 근데 눈치 좋나 보이긴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빠지세요 거기 왜 들어가고. 왜 따라간다고? 예, 하세요? 커플들 사이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허들짝하고 다음 피로 가실 거면서. 아, 이거 아니야. 이 사진 아니야. 어, 올라왔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아... 아니, 그 있잖아. 약간 전신 나온 거. 위에. 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제 사진이 너무 여러 장이라서. 용맹이 형님? 아, 표정 뭐예요, 이거? 아, 저 그냥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탈모신 거 아니죠?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 있다. 이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탈모 있는 것 같은데. 듬직한지 듬직하지 않은지 한번 봐주세요. 뭐야, 아까 보냈던 건데요? 아, 이거 아니잖아. 아니, 7번, 아니 7번, 8번 해달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 제 기준엔 7번, 8번이 계란 게예요. 와, 근데 저거 진짜 배 한 대 맞으면은 터지겠다. 단추 그냥 다 터지겠는데?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와, 대단하다. 저거 핀 거 같은데? 싼 거 같은데? 똥침 한번 하면은 잘못 앉았다가 바지 다 터지고. 이거 그거 저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아, 메뉴에 있어? 위에 이거? 아니, 메뉴에 블레이저야 뭐야? 야, 진짜 배가 이거야? 진짜 두루뭉실하다. 위에 두 번째 거죠. 이거야? 먼저 보냈어. 배가 약간 삼처럼. 오케이. 숫자 3. 알지. 어. 셔츠 되게 견디다 모자 쭉 펴지는 거. 다리미만. 요 느낌.
아, 족간지네요. 족간지야? 아. 예. 아, 아까 그거네요. 아까 그거 똑같은 옷이네요. 예예예. 예. 아 근데 이날 사진 확실히 여행... 얼굴이 이게 훨씬 낫긴 하다. 예, 예, 그죠 그죠. 얼굴이 좀 괜찮게 나와가지고 약간. 아 근데 눈이 근데 왜 저래? 눈이 이뻐가지고. 예, 토마디 아까...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아니었나? 토마디요? 예. 와, 토마디 토마디 하시네. 상체가 되게 기시네요. 아니요, 다리가 더 길어요. 둘 다 기시네요. 상체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꾸몄을 때 얼마나 빡세게 한 거야? 꾸몄을 때 아 메이크업 일도 안 한 겁니다 저거. 어 그래요? 예. 예. 눈매가 제가 원래 눈이 좀 약간 이뻐갖고 토마디가 아니라 잭블랙 같은데. 아이 잭블랙은 아니죠. 토마디 느낌이 좀 나죠. 아니, 토마디는 좀 아니더라도 어쨌건 좀 상남자의 기운이 좀 나죠. 혹시 스노우 이런 걸로 찍으셨나? 아니요 이거 제 폰이 아니라 예, 메인 제품으로 아~ 찍은 건데. 뒤에 기둥이 뭐 대충 찍어도 저런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어, 예. 그럼 뒤 기둥이 조금 일그러. 아니 보정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저 기둥이 일그러. 예. 저 보정 아니,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아니, 오른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 좀 휘긴 했네. 한 남자한테 포샵 안 하신다면서. 아니, 머리를 줄이신 건가요? 아니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머리를 줄. 저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 서서 어, 찍은 사진 보면은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건물 구조가 조금 그러면 마팅이 갔네요. 아 건물 구조 아. 저거 뭐 주차장인데요? 아 기둥이 원래 저렇게 휘었으면 저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었어요. 저 뭘 요즘 마 이거 마스크도 좀 작아 보이는데 요즘 특대형 마스크라고 잘 나오거든요. 특대형 끼신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저 뭐 특대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 요즘 다들 그 패션으로도 모르게 특대형 쓰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저 그냥 찍은 거예요. 아니야? 그냥 뭐 보정해라 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저 스타일 자체가. 그런 패션으로도 특대형 마스크 많이 써가지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 사진은 진짜 잘 나오긴 했다. 아, 잘 나온 거예요? 아, 더 잘 나온 거 많은데. 눈썹을 왜 저렇게 아래로 그렸어요? 좀 약간 흐릿흐릿해서 더 괜찮은 거. 아, 그러니까 약간 옛날 느낌으로다가. 아, 저는 하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블러 처리. 보정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예예. 예. 예, 멋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 힘 많이 예. 어, 사진 찍나보네. 사진 찍고 땀 존나 흘릴 거 생각하니까 웃기긴 하네요. 땀 안 흘렸습니다. 예. 어, 평소에 셀카 자주 찍으세요? 아니요. 누가 찍어주는 것만 어, 그냥 그, 저기 하는 거죠. 남이 찍어준 것 같은데 누가 찍어준 거예요? 예, 그냥 뭐 이거 여자가 찍은 건데 완전. 아니 남자가 찍어준 거예요. 예. 뒤지게 잘 나오는데. 아, 그 정도입니까? 아. 예, 지금 모습이랑 비교하시면 솔직히. 어, 반하셨어요 혹시? 원래 그 좀 꾸며야 돼요. 꾸민 모습을 봤을 때, 어? 뭐야 이 사람 기준치가 너무 낮았는데 이렇게 괜찮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만약에 그 대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야 이 새끼 꾸민 거야? 아닌 거 같은데? 이러면서. 아니 그렇진 않죠.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도 모르게 되면은 또. 어플 뭐 쓰셨는지 알고 싶다. 유라이크인데? 쟤네 와꾸 빠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리돌림하지 기웃기웃.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래 남에 대해서는 남한테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기준이 그렇죠 기준. 그게 다 대한민국 사람들 종특 아닐까요? 에휴. 방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저 정도면은 좀 그래도 남자처럼 보일까요? 에? 저요? 네. 아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저 정도면은 남자처럼 보여요? 방장님 눈에는? 뭔가 기준치에 못 미치나요? 이성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예 이성으로 딱 봤을 때 저 정도면은 덩치도 있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도망가는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이성으로는 그것도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마음이 통해야지 외적인 거는 전혀 아니 외적인 건 아 외적인 거 아예 그냥 진짜 네 배제해요 저는 님보다 키가 작아도 돼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저 키 작으신 분도 만나봤어서 와 남자분인데 많이 작으시더라고요 방장님 어떻게 생겼을까? 방장님 와꾸가 개판인가? 어, 상상도 하기 싫은데? 뭐라고 자꾸 대가리를 쳐 삐대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방장님 어떻게 생겼을까 존나 궁금하네. 아니 남자를 볼 때 키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외적인 거 아예 안 본대. 그냥 진짜 딱 마음만 본대. 마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잘생기면 잘생긴 애들 얼굴값하고 보통이어도 그렇더라고요. 저 어떤 새끼들을 만나셨길래 그런 생각이 정도면은 아니, 정도면 솔직히 진짜 놓은 거거든요. 이성에 대한 어떤 그냥 기준치 이런 걸 아예 그냥 어 맞아요. 예, 외적인 거 아예 놔버린 건데. 근데 그거 아주 사실 잘생긴 놈들이 매너가 더럽고 못생길수록 자기 외모가 어떤 줄 알고 주제 파악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웃긴 게 여자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못난 놈들도 그런 행동을 해요. 이거는 진짜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외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이게 좀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착하다? 이거는 방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못생겼는데 성격도 더러운 경우도 있어요. 아 맞죠. 지금 여기 있는 남자들 봐봐요. 네. 그죠. 이제 말씀하신 인천라운님 포함해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그냥 잘생긴 남자만 성격이 나쁠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올바른 와꾸에 올바른 저 마인드가 깃든다고. 네. 방에 7명인 6명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2, 3명이고 한 새끼는 초고만 있고. 그럼 방장님 어떤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외적인 거 떠나서 저는 그냥 서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말이 좀 통하고 나랑 코드가 완전히 맞는 남자? 네. 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대화에도 지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정말 편안한 느낌을 주는 남자. 그쵸. 가만히 있어도 말이 계속 통하고 그런... 맞아 맞아. 어색함이 1도 없는 남자. 네. 어허. 굉장히 좀 저 내적인 어떤 교류를 원하시는구나. 네네. 한 그건 그래요. 왜냐면은 재미가 있어야지 남자친구랑 있어도. 네. 여태 그런 남성도 만나셨나요? 그런 남자가 있었겠지만 남자가 질려서 도망갔겠죠. 왜냐면은 저 말도 맞아요. 왜냐면은 남자는 지겨워요. 나한테만 막 잘해주고 그치, 이러는데 맨날 맞춰주다 보면은 좀 지겹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자는 점점 이렇게 뭐랄까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가고 이렇게 마음은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맞아 틀린 말도 아니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깃들면서 점점 페미 사상이 깃들면서 점점 남자를 혐오할 수 있다. 말씀을 네. 그렇게 하세요. 아 왜냐면은 쓰레기 같은 남자만 만난 여자들은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헤어지고 나서 다음 남자를 만났을 때 전 남친에 대한 어떤 잔재들이 그 새로 만나는 남자한테 뭔가 이렇게 깃들어서 자꾸 남자를 의심하고 남자를 힘들게 하고 히스테리 부리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저 방장님처럼 상처 많이 받은 여자랑 만나봤는데 존나 힘들게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전남친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없으려면 내가 남자를 보는 눈을 조금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방장님 진짜로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네. 그런 거지. 확실히 전남친 경향이 크긴 하지. 그지. 그런 전남친 작품으로 인해서 여자가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데 그런 여자를 만나면은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좋아할 뿐인데 왜 전남친에 대한 그런 잔재로 인해서 나를 족같이 판단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아 그래도 견뎌야겠다 내가 좀 다르다는 거 보여줘야겠다 내가 다르다는 거 보여주는 그 남자가 상남자인 거예요. 방장님도 조금 이제 그런 남자를 만나셨으면 하네요. 아 씨발 어르신 얘기하는데 하품 쩍쩍하고 뒤질라고 그냥 네 근데... 좋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은 저도 일단 방장님 똑같아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예. 네.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잘 웃어주는 여자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 그러니까 뭔가 이 저기 5번 저분 그냥 내보는 거 어때요? 일부러 병신 새끼 지랑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이성 얘기하니까 개병신이 지루해져가지고 저 지랄하는데 저 새끼한테 맞추려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네.
아까처럼 뭐 마녀처럼 쳐 웃어주고 미친 척 해줘야. 네, 맞아 맞아. 아니 난 좀 그런 거 같아요. 여자가 좀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 자꾸 밑 빠진 독이. 이게 20대 독이... 눈이랑 30대 눈이랑 뭐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대가 되면 여자한테 특별하게 이제 공을 드리고 싶지 않은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20대 때 자기가 진짜 자기 스스로를 불살라서 정말 뜨거운 사랑도 해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니까 난 이제 30대 남자 느끼는 거예요. 이제 뭐냐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한테 이제 좀 맞춰주는 여자가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예. 상사병 걸려서 뒤질 것 같은 그런 연애도 20대 때 다 해봤기 때문에 30대 되면은 여자한테 크게 공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너 나 좋아? 그래 그럼 그냥 만나볼까? 아니야? 그럼 말어. 이거예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30대가 네.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네. 안장님은 30대인가요? 저 23이야. 근데 뭐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맞다라는 거죠. 아, 그런 거죠. 이게 잘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부터. 저 새끼도 하남자 새끼라서 그렇죠. 저런 새끼 여자를 연애를 해봤겠습니까? 손을 잡아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 무시해서 죄송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님이 여자 만나봤어요? 님 뭐 친구 있어요? 그 병신 외톨이 인생이잖아요, 님. 님이랑 저랑 다른 게 아닌 척 그래서. 저요? 저는 이 내 쌍의 모니터 안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님이랑 저랑 다를 게 없는 저만의 그런 멀티버스에서 왜 계속 저한테만 뭐라 하시냐고요. 저는 저만의 멀티버스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저는 이 친구들이 저에게 혼자신 거 뻔히 했는데 뭐 그렇게 다른 거라고 그렇게. 아 님이랑 저랑 좀 아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른데요? 아니 됐어요. 아니 됐어요. 맞아 같아. 왜냐면 저랑 이런 동질감이라도 얻어야지 님께서 살아가지 안 그러면은 예 힘들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살아가는 게 힘든 거를 바꾸셔야죠 노력으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이니까. 그래 그럼 계속 인생 좆박은 상태로 사세요 그러면. 네. 왜 좆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생 장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몇 살인데요 님 그러면? 저 24살입니다. 무슨 일 하는데요? 그냥 개백수 방구석에서 그냥 깔잡이 잘 새끼잖아요. 예? 안 돼 이게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잘난 회사가 아니라서. 아 근데 24살이면 괜찮아요. 아, 잠시만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편한데? 저도 24살까지 완전 백수 상태랑 일단... 다르지 않았어요. 아 안 들리네. 아 근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가네요. 어떤 거요? 뭐 어떤 거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시는 그런 것들.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남자 이성 친구도 필요해. 우리 방장님이. 그래야 이런 조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새로운 사람 근데 나는 그 말을 좀 하고 싶긴 하네요. 한편으로는 방장님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한테 아 나는 편견 없이 대해야지 전 남친의 잔재를 이 남친한테 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또 그러다 뒤통수 맞고 그러면은 본인만 엄청 서글퍼지니까 남자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줄 듯 말 듯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주 좋지 않나. 내가 봤을 때 방장님 너무 다 퍼주시는 것 같아. 예.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외로웠으니까 그 외로웠던 마음을 같이 풀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 예 그런 게 좋으니까 네 그죠? 네 퍼주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퍼주고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님 둥지를 떠나고 나중에 새벽에 몇 달 뒤에 갑자기 너무나도 뜬금없는 타이밍에 뭐해? 자? 이런 카톡 보내면서 님 간본단 말이에요. 잠자리 하고 싶어갖고. 그 십새끼들이에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절대 받아주지 마시고 현실은 냉혹하죠. 예. 역시 인생을 더 살아오신 분이라 다르시네. 그럼요. 제가 새벽에 진짜 그런 카톡 많이 보내거든요. 아 경험담이시구나. 너무 외로워서. 옛날에 20대 때 그런 행동을 했고 30대 때 그런 행동 하지 않았죠. 예. 아무튼 저 방장님 저 진짜 좋은 남자 만나셔요 진짜로 잘 네, 됐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네, 님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안 그래도 남자친구 해달라니까 안 해주시더라고. 아 근데 제가 지금 만난 여자가 있어갖고 아쉽네. 제가 그래서 노래까지 불러드렸는데 좋은 여잔데 아 이 여자의 네. 가치를 아무도 모르네. 곧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네.